오늘 쇼핑 가기로 했는데 지금 지각해서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 지각 지각. 자, 처음에 에센스부터. 어딨어? 선크림, 파운데이션, 빠바시, 제가 최근에 제 피부에 제품 테스트 하느라 보이시나요?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이걸 빨리 가려야 돼요. 컨실러로 가볼게. 아,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는 거 진짜 안 좋았는데. 제가 늦잠 잔 잘못이죠. 눈썹 그린 거 없지? 봐봐, 어딨어? 눈썹 그린 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일단 눈썹 생략하고 얼굴 매트 팩트. 눈 섀도우. 눈 할 때는 신중하게. 여러분이 쉐딩 왜 안 하냐고 해서 쉐딩 했습니다. 볼륨 스프레이, 워터박스. 오늘 늦었으니까 머리 좀 맺히고 가야 돼. 마무리로 립밤. 끝! 늦었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신사유 진짜 블루스맨. 오, 이쁘다.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저는 일단 펑키한 바지랑 그리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상의, 그 다음에 요즘에 반바지 코디가 또 유행이에요. 그 세 가지랑 중점적으로. 아, 집에 다 있는 스타일인데 맨날 똑같은 거 봐도 똑같은 거 사고 싶어. 뭔지 알죠?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사고 싶나 보다. 어? 이거 약간 괜찮다.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옷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맨날 똑같은 거 입으니까. 결국에 또 민소매 입을 거잖아요. 민소매 하나 살라고. 어, 이런 거 이쁘다. 보여줘, 보여줘. 스트레이트하게. 어? 근데 이런 거 잘 어울린다. 네, 저한테 좀 작아요. 아, 딱 보면 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상의는 110에서 오버하게 입으려면 115 입어야 돼. 지금 이건 115예요? 이거는 110. 자라에서 샀어. 근데 여기는 신발이 좀 이쁜 것 같아. 신발? 응. 맞아. 신발 좀 내 스타일이다. 신어 보세요. 사주게요? 네. 나이스. 잠깐 꺼보세요. 제가 찾는 그 반바지 스타일이 없어. 그거 와이드한 거? 버뮤다 팬츠. 버뮤다 팬츠. 다가 텐션 올려서 네. 코디 두 개 하고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줄 했나. 행복해. 여기 카페 이쁘다. 신사에 위치한 식물학이라는 카페입니다. 정말 나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쇼핑하던데 다시 한번 갈 거야. 아니면 딴 데 사본데 아까 많이 알아봤잖아. 딴 데 가볼까? 근데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가격대가 좀 실망해. 편집샵이어서. 근데 여러분, 편집샵은 원래 가격이 좀 비싸요. 아니, 셔츠 하나 20만 원? 25만 원. 25만 원? 와,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종우님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엄청 빠졌다고 내가 느꼈어. 그때 화보 촬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이틀 뒤가 촬영이었는데 그때 얼굴 한번 레전드 한번 찍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고 파스타 먹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타고 나서 몸이나 피부나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안 보이는 데서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아 맞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운동을 제가 한 3일만 안 해도 바디쉐입 안 가지고 피부 관리 좀만 안 해도 올라오고 좀만 먹어도 붓고 많은 분들이 진짜 그 노력을 잘 보여요. 어쨌든 스토리에 화나가지고 혼자 그냥 화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술도 한번 마시면 막 피부 뒤집어지고 하니까. 어제 그래서 치킨 먹었어요. 치킨 네 종을 먹었어요. 전 많이 먹어요. 아 진짜요? 원래 한번 시킬 때 한 많이 먹으면 몇 다섯 조각? 아니 그럼 남으면 어떡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네. 통에 아예 빼놓고 네. 냉동실에 넣어놓고 며칠 가요? 오래가지고 제가 이제 뷰티 브랜드 준비하잖아요. 뷰티 브랜드를 왜 준비를 하냐면 제가 성격이 엄청 꼼꼼하고 막 예민하고 섬세하잖아요. 이 성격을 가지고 뷰티 브랜드를 접목을 시키면 최소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자신이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 고민 되게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막 피부가 어릴 때부터 좋았다는 저 주변에 현중 씨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요. 현중 씨는 피부 좋냐고. 다 피부 좋다는 인식이 이미 다 박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혼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 화장품, 저 화장품 쓸 때마다 뒤집어지고 그 돈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피부에 접목시키고 제 성격에 접목시키고 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내 지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옷도 해봤잖아요. 옷이랑 뷰티가 좀 달라요. 엄청 다르죠. 공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뷰티를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개발자 팀이랑 같이 하는 거는 혼자 절대 못하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옷은 혼자 있잖아요. 옷은 혼자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피부에 너무 테스트를 많이 해서 뒤집어지고 혼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겠다. 이번에 터닝포인트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제품 하나하나 진짜 차근차근 정성스레 만들어서 준비해야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평상시 어떤 그 피부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어떤 화장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화장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좋은 뷰티 화장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쇼핑하러 렛츠고. 다시 쇼핑하러. 두 번째 매장은 어디입니까? 그냥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아 한 번 더? 아 딴 데 가볼까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위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위치. 아 이거 좀 있어. 요즘 뜨는 거 알아요? 유정란 챌린지. 유정란? 네. 그게 뭐예요? 세대를 좀 따라오셔야 돼요. 역시 티커커. 아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이곳하고 딴 곳이었는데 아 없어졌네. 여기 가시죠. 아 유행하는 척 한 번 더. 한다 또. 원래 위에서 찍어야 돼요. 아 저러? 이렇게? 오, 왜 이렇게 더 말라진 것 같지? 잘 빠졌죠? 엄청 말랐는데? 엄청 큰 거 없죠, 이거? 네, 사이즈가 하나 더 큰 게 있긴 한데 품절이 바지는 예쁜데 바지는 예쁜 거 맞는데 코디가 안 돼가지고. 몸을 줄이면 어때요? 진짜 줄이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디? ETC 서울? 네? 거기 마음에 드는 거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고민아, 반지 사야 돼요. 반지? 누구랑? 혼자 손이 너무 심심해서. 제가 좋아요. 반지랑 팔찌를 잘 안 껴요. 너무 얇아가지고 시계도 안 끼잖아. 네, 제가 끼면 여자 같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반바지 입는데 다리 진짜 얇더라. 종아리가 거의 그냥 못 가게요. 못 가. 아 종아리는 안 두꺼워지더라고. ETC 서울. ETC 약자가 어떻게 되죠? ETC? 네. 해외 진출 준비 중인 그 현중 씨. 이씨. 입구가 되게 힙하다. 네. 약간 힙하게 들어가네.
여기가 그래도 저희한테 좀 더 맞죠. 어, 그렇겠다. 이런 거 입고 싶은데. 나쁘지 않아요. 6만 8천. 오. 어, 이거 현중 씨 가방 아니에요? 어깨 한번 대충 봐요. 어깨 부분이 좀 작을 것 같은데. 나 옷 사기 힘들었어, 진짜. 보전?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가 문제구만. 이거 봐도 돼요, 혹시? 어때요? 여자 같아요? 뭐? 오늘 잘 어울린다. 괜찮아. 응. 현중 씨가 밥 산다 했으니까 존나 많이 시켜야지.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신용산에 위치한 뜻곡이라고 맛집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뜻곡이 완전 노포 감성. 안녕하세요. 응? 여기 앉을까요? 네? 수중이 형, 여기가 있으면 저기 안에 가겠어요. 아, 난 뭐 주고 왔다고. 뭐, 아, 되게 뭐가 맛있어요? 삼겹살이랑 쪽갈비가 메인이세요. 와, 항정 껍데기도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 아, 다 시켜요. 근데 항정 껍데기도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그거는 제가 현중이 형 보셨으니까. 오, 그러면 뜻고기 반판이랑 쪽갈비 두 개? 아. 고추장찌개 하나, 물칼국수 하나, 네. 밥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요. 나 오랜만에 오프라인 쇼핑해가지고. 맨날 사실 온라인 쇼핑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쇼핑은 확실히 좋은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오늘 진짜 웃으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오늘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어떤 자신감일까요? 아, 카드 교육의 자신감? 어, 맞아. 현지철 확실히 있어. 어. 여러분, 제 케이스 어때요? 어, 내가 딱 좋아하는 명이나물도 제가 직접 한 건데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얼린 무생채입니다. 얼린 무생채? 네. 어, 이거 저희가 직접 해서 얼려가지고. 아, 저 군침 나와, 씨. 우와.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인정이다 이거. 와, 명이도 맛있어. 저희가 당일 도축한 거를 받아와서 저희가 이틀 정도 숙성한 다음에 썼네. 드리는 거라 육즙이 정말 맛있다고. 근데 때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와. 저희는 소고기보다는 아니지만 살짝만 노릇노릇하게 구우신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미디움으로 뽑아야 되구나. 아, 살짝 그렇게. 진짜 미쳤다. 마술이 좋지. 와사비나 이 말본 소금에 찍어서 먹어. 이것도 진짜. 잡술 팬인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깔끔하다. 맛있어. 진짜 깔끔. 얘가 진짜 맛있어. 장내가 아예 안 나고. 근데 가오픈데 원래 지인들 두세 팀을 불러서 나 평가 좀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 주말에 우리 회사원분들이 옆 부서 옆에 회사 말아. 그래서 고기가 다 나가서 장사를 안 받는.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고기가 다 나가서 없어서 정말 불편한데. 야, 진짜 멋지겠다. 잘 돼야 돼. 원숭이 형은 저 신사 때부터 와주셨는데. 물칼국수입니다. 와. 냉면보다 이게 나빠. 아, 진짜로? 엄청 프레쉬한 냉면 먹는 맛이거든요. 저는 냉면 먹을 때 그 안 끊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야 이거 찌개 중심으로 팔아봐. 이거 진짜 유명해지겠는데? 저희 찌개는 다른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하루 이틀 끓이면 더 맛있잖아요. 얘는 당일 끓이고 당일에 무조건 팔아야 돼. 저희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떠가지고 절대 못 팔아요. 이렇게 맛있어? 아, 진심 이거 촬영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그냥 내가 그 뭐냐 이거 더디 비닐봉투에 넣어봐야 돼.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해. 아 이런 거 진짜 소주 마시는 거 배부른 해주시 너무 맛있어. 더 먹어야 돼. 아 이거 너무 정신없이 먹었어요. 아. 행복하지 않아요? 네.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식사하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밥 먹으면 약간 취한 느낌 들어요. 뭔지 알아요? 그런 건가? 여기 집에 가면 한 시간 자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와 이런 데서 여자친구랑 소주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아 저 언제 생기는 거야? 고깃집에서 이상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제가 원래 절대 안 물어봐요. 네. 근데 근데 왜 자꾸 밑밥부터 갈아요? 습관 습관 그 영어로 하빗이라고 하는데 김하빗 어디서든 번호 물어볼 거야. 어, 그러면 한 100보씩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루 피곤하겠다. 나갈 때마다 피곤하지. 잘 먹었어요. 와 연예인. 사랑해.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고 요즘에 뷰티 쪽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오랜만에 과자 좀 먹으려고 과자 좀 가지고 와야겠다. 과자 이렇게 한 봉지 사면 한 7번 정도 나눠서 먹거든요. 한 지금 5번 나눠 먹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제가 다 먹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그 촬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간식들을 많이 못 먹었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저는 공부 다 했는데 갑자기 요거트가 먹고 싶어서 제가 요즘 그릭 요거트랑 뭐 비요트, 딸기 요거트 이런 거 빠졌거든요. 집 앞 편의점에 황급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야식으로 비요트 먹으면서 TV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이 감독님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 감독님 그 작화에 빠져가지고 항상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울이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 엄청 빠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오늘짱 오타시노 김혜중 도모시마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